요양산업, 반려산업, 학원산업 이 셋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땅이 아니까 이제 뭐 사업하셔도 되겠는데. 네, 안녕하세요. 아산나눔재단 AR 지식연구소 소장 이우진입니다. 아산나눔재단 AR 지식연구소 소장 최병철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우리 이제 오프닝 인사가 좀 점점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4회쯤 되니까 뭐 인사가 거의 이제 전문 진행자처럼 이렇게 아침에 옷을 얼마나 신경 쓰게 되든지요. 좀 오늘 괜찮지 않아요? 오늘 뭐 저랑 딱 의논하신 대로 잘 입고 오셨습니다. 체크로. 오늘 사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심 있는 수많은 스타트업 중에서도 또 특히나 교수님께서 직접 관찰하시고 분석하시고 또 집필까지 하신 그런 사례라서 더욱더 기대가 큽니다. 아, 제가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대표님이랑 잘 아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좀 세밀하게 보고 또 대표님의 고민 이런 것들을 옆에서 소주 한잔 하면서 이렇게 좀 듣고 막 이런 얘기들을 다 이렇게 녹여서 저희가 저의 고민도 좀 소주 한잔 하시면서 들어주세요. 소주만 먹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AR 독자분들께 이 기업에 가지고 있는 어떤 포텐셜, 이 기업의 어떤 히스토리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어서 참 기분이 좋고 영광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기업의 이름은 키즈노트. 키즈노트는 뭐 저도 사실은 뭐 아이 아빠이기도 하고 네. 어린이집이나 또 유치원 또 이런 아이들이 있는 부모님 또 아니면 그 집안의 어른들 같은 경우라면은 모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례는 이렇게 큰 꿈을 가지고 스타트업을 성장시키는 우리 대표님들 그리고 또 예비 창업자분들한테 아주 참고가 잘 될 만한 어떤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키즈노트는 내년에 또 상장을 준비하고 있어요. 상장까지요. 네. 그야말로 이제 드림패스를 걷고 계신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키즈노트가 희망과 어떤 좋은 또 스토리를 들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그 포인트를 좀 몇 개만 얘기해보자면 창업을 해서 굉장히 커진 회사가 딱 생각하면 떠오르는 회사가 카카오죠. 카카오죠, 역시. 예, 카카오의 M&A를 이렇게 해서 엑싯을 하셨습니다. 카카오 하면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아이돌 같은 기업이기도 한데 키즈노트가 이제는 카카오 키즈가 되는 교수님께서 기업 소개를 한번 살짝 해주시면 어떨까요? 키즈노트는 간단하게 말하면 어린이집, 그러니까 유치원하고 부모를 이어주는 커뮤니케이션 툴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아이가 오늘 어린이집에서 어떤 액티비티를 했는지 또 점심은 무엇을 먹고 간식을 무엇을 먹고 또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말 디테일하게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게 사실 뭐 교수님도 아시지만 저희 부모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오늘 어디 가서 뭐하고 뭐 먹고 그쵸? 잘 잤나 친구들이랑 잘 놀았나 뭐 이런 거잖아요. 간단히 말하면 그렇게 유치원과 부모님을 연결해주는 커뮤니케이션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인데 사실은 그게 다는 아닙니다. 그것만 가지고 했다면 후발주자들이 얼마든지 카피해가지고 그걸 그렇죠, 따라할 사실은. 수도 있었을 테고 우리나라 키즈노트의 점유율 네. 마켓쉐어로 80%입니다. 80%요? 네. 근데 그게 그렇게 단순한 비즈니스 모델로만은 사실은 이루기 어렵다는 여기서 다양한 모델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중에 뭐 대표적인 서비스 하나 얘기해보자 라고 한다면 이제 전자출결 서비스가 있습니다. 근태관리하고 출입통제하고 삼성 S1, LG U+, 이런 회사들하고 그렇죠. 같이 협업을 해서 아이들의 출결 관리를 키즈노트 플랫폼에서 할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출결이 지금은 이제 정부에서 보육료 지원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서비스랑 이제 또 연계가 됩니다. 등원을 할 때 보면 이 노란색 스마일 마크가 찍힌 거를 출결 띠소리 나게 체크를 하더라고요. 그게 정부의 보조금이랑도 연관이 돼 있었군요. 그렇죠.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거는 스타트업 기업으로서는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그렇죠. 이렇게 끌어들인다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또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보육기관에서도 이 행정 업무 때문에 굉장히 뭐 머리를 아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보육기관이 이런 행정 업무를 쉽게 할 수 있게 전자문서 플러스라는 걸 또 키즈노트에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기관하고 공공기관이 서로 잘 연결될 수 있게 그래서 보육기관에서 하는 행정 업무들을 이제 또 공공기관에 잘 보낼 수도 있고 서로 양쪽에서 다 좋은 거죠. 여기에 이제 그치지 않고 또 ERP 시스템까지 ERP 시스템까지요? 네. 교수님 근데 ERP 시스템이라고 들어보셨어요? ERP? 네. 발음이 좋은데요? ERP 시스템은 전사적 자원관리라고 해서 네네. 어떤 기업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일들이 있잖아요. 뭐 자원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보육에 관련된.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자원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 자원을 키즈노트 플랫폼 안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식사만 해도 벌써 뭐 주식, 네. 간식, 네. 또 우유, 빵에서 네. 다양한 종류가 있고 놀이 도구나 아니면 뭐 교고만 해도 다양한 맞습니다. 종류가 다양한데 그런 다양한 자원들을 통합적으로 목적에 맞게 잘 쓰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육기관의 어떤 자원이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식자재부터 그쵸. 교구들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ERP 시스템은 통합적인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어쩐지 제가 요즘 저희 아이 식단을 보면은 제가 먹고 싶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집에서 먹을 때 보면 식탐 뚝!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어떤 활동을 통합할 수 있는 플랫폼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 이 정도면 국내의 어떤 그 관련된 시장은 거의 키즈노트가 평정을 했다. 뭐 이렇게 봐도 좀 과언은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유율이 80% 이상 되면은 굉장히 뭐 대단하게 어떤 영업 활동이나 소비자의 만족 활동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최장욱 대표님은 그 일본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일본에 진출한 거는 사실은 일본은 시장 자체에서 무료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면 약간 사람들이 이거 좀 위험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대요. 일본에는 또 유료 서비스로 이렇게 진출을 하셨어요. 그래서 매년 일본에서 키즈노트의 성장률이 한 100%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0%요? 네. 다른 나라에 가서 사업을 하면 성장할 수 있는 데는 사실은 많은 어떤 자원이나 경험 이런 게 필요할 텐데 M&A를 통해서 카카오의 어떤 경험이나 자원 이런 부분도 많이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요? 카카오라는 모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IT 인프라, 플랫폼 운영 노하우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스타트업이 활용할 수 있게 되니까 아무래도 좀 운영 리스크를 낮추고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좀 빨리 닦을 수 있었죠. 또 카카오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일본에 직접 런칭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네.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었을 것 같고요. 두 회사 간의 어떤 시너지 효과 창출하지 않았나. 그런데 언제까지 카카오 내에서 키즈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그런 부분 어떻게 그런 부분이 좀 해결됐을까요? 키즈노트 대표님도 고민을 했던 부분이 바로 이제 M&A가 됐는데 보통 스타트업들이 이제 적자 시간을 보내고 성장을 하면서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시점들이 다 있잖아요. 네네. 카카오도 이제 그런 어떤 적자에서 흑자로 이제 좀 전환을 해야 되지 않느냐 흑자 전환 요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저희 어머니가 이만큼 교육을 시켰으면 이제 나가서 벌어와라. 벌어와라. 사실 근데 키즈노트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층이 워낙 확고하고 또 안정돼 있기 때문에 수익 모델 자체를 만드는 거는 제가 보기엔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영유아 관련 뭐 제품 관련 광고도 있을 테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뭐 커머스 이런 부분들도 그렇죠, 있고 그런 네. 것들도 다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POD 그러니까 Print on Demand 발음 좋았나요? Print on Demand 아, 더 좋은데요? 네, 그래서 Print on Demand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게 뭐냐면 보육기관에서 이게 보면은 이제 아이들 활동 사진을 찍잖아요. 그렇죠. 네. 그 활동 사진을 찍어서 키즈노트라는 플랫폼에 올리고 그런데 그 올린 사진들을 잘 정리해서 앨범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부모님들한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건 사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저도 매일 이제 아이가 다른 활동을 하면서 이제 웃는 모습, 장난감을 가지고 놀거나 그림 그리는 걸 모아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서비스가 있었군요. 소비자들의 마음을 딱 사로 잡으면서 키즈노트가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하게 됩니다. 아직까지도 여전히 모든 것이 너무 순조롭게 착착 흘러가고 있는데요. 네, 기업이 근데 계속 성장을 이렇게 오랫동안 하려면 네네. 새로운 사업으로 또 다각화하는 부분들도 뭐 필요하죠. 그렇죠. 다각화 전략은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성장세를 잃은 기업이라면은 피할 수 없는 고민이죠. 키즈노트가 시장에서 점유율이 80% 됐다는 거는 그렇죠. 아직 한 20%밖에 성장할 그 룸이 남지 않았다 이런 말도 되거든요. 키즈노트의 고민 이해가 가는 게 비록 지금의 시장에서는 거의 독점에 가까운 어떤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지만 외생적인 변화에서 피할 수가 없잖아요. 네. 특히 인구 구조, 경제 상황 이런 건 이제 개별 기업이 대응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출산율도 줄어들고 또 영유아 비중이 갈수록 줄어들잖아요. 이런 부분은 사실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안정된 수요층이 거의 안정되게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아요. 최장욱 대표의 입장에서 보면 이 환경적인 변화에 또 대응을 해야 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고민해서 사업 다각화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이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을 맛본 후에
하지만 또 다시 또 미래를 준비하고 다시 또 불확실성에 뛰어들고 이걸 반복하게 되는 맞습니다. 어떤 그런 그 과정의 반복일 것 같아요. 뭐 거기에 중독되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최장욱 대표는 그래서 그 다음 행보로 어떤 선택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고객들의 사례에서 또 답을 딱 찾았습니다. 답은 고객에게 있다. 네. 불변의 진리죠. 답은 늘 고객에게 있었다. 키즈노트를 아기가 있는 부모만 쓰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반려견, 그리고 강아지 유치원,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 학원. 이런 곳에서도 이 키즈노트를 이제 쓰기 시작한 겁니다. 보호해야 되는 어떤 대상이 있고 또 그것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두 관계를 어떻게 보면 안정된 플랫폼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인 것 같아요. 딱 지적하신 부분이 정확한데요. 그래서 군부대에서 쓰는 어떤 사례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아들을 군대에 보냈고 아, 네, 그렇죠. 군대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알고 싶고 네. 군부대는 이 사람을 또 관리해주고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서 키즈노트가 사용되는 걸 보고 나서 아이디어를 이제 딱 떠올린 거죠. 그럼 바로 다각화를 이렇게 진행하나요? 아, 아닙니다. 이제 우선은 이런 아이디어를 찾게 된 것이 바로 라이프 핵이라는 어떤 용어가 있습니다. 그 라이프 핵이 뭐냐면 생활 속의 문제나 필요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래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어떤 서비스를 사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키즈노트는 보육기관에서 어머니와 유치원에 있는 소통 창구였지만 아버지도 알았어. 부모님이라고 할게요. 부모님이라고 해주세요. 알았어. 보육기관과 부모님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이었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려견을 위해서 사용되고 군대에서 사용되고 그렇네. 학원에 등원한 친구들을 위해서 사용되고 하는 게 이제 바로 라이프 핵의 어떤 한 모습인 거죠. 성장성 측면에서 다 다를 것 같아요. 뭐 일단 뭐 요양기관 같은 경우는 저희 나라 인구 구조의 변화를 보면은 이제 당연히 이제 증가할 수밖에 없겠고 반려견 같은 경우도 이미 뭐 시장이 뭐 이미 많이 형성돼 있고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저희 나라 교육 시장이 굉장히 크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또 거의 23조 이상의 시장이 형성돼 있는데 최장욱 대표 입장에서는 행복한 고민일까요 이게? 사실은 옵션이 많다는 거는 대표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만약에 교수님이라면 요양산업, 반려산업, 학원산업 이 셋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다각화를 이제 공부하는 또 전략학자의 한 명으로서 고민을 해본다면 현재 형성된 시장 중에서 가장 어떤 절박감이 좀 크고 또 수요가 가장 확실한 사교육 시장이 아닐까. 교수님 이제 뭐 사업하셔도 되겠는데. 네? 최장욱 대표도 이제 정확하게 같은 고민을 해서 이 세 가지 시장을 동시에 다 시작하면 당연히 좋겠죠. 그런데 자원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키즈노트의 비즈니스 모델과 성공 노하우를 같이 공유하기에 가장 유사한 사업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학원 시장으로 들어갔고요. 요양기관처럼 공공기관의 협업이 좀 필요하면 조금 아 그런 부분도 있겠네요. 네, 조금 시간이 걸리거나 또 다른 리소스가 또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성장세가 있지만 아직 산업 부분이 산업 구조의 플레이어들이 아직 고정이 안 된 산업보다는 이미 뭐 몇십 년째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산업이 훨씬 좋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은 이미 학원에서 그렇게 네. 키즈노트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아, 것은 네네. 분명히 어떤 혜택을 고객이 누리고 있었다는 어떤 포인트도 되잖아요. 저절로 MVP 역할까지 다 맞습니다. 아, 역시 스타트업들이 MVP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객이 스스로 라이프 핵을 통해서 검증을 해줬다는 부분들도 굉장히 최장욱 대표한테는 또 행운의 기회가 찾아온 거죠. 결과적으로 얘기하자면 4개월 만에 그 2022년 3월 키즈노트의 다음 사업인 어떤 클래스노트 부모님과 학원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은 클래스노트라고 이렇게 이름을 줬습니다. M&A에 이어서 다각화를 진출하는 거잖아요. 그럼 슬슬 이제 자신감도 붙고 경험과 노하우도 많이 쌓였을 것 같은데 최장욱 대표가 더 한 발 더 나아가는 그런 어떤 단계가 있을까요? 그럼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클래스노트를 개발해가지고 엄청나게 빠른 성장 속도로 시장에 안착하고 나서 네. 그 다음 단계에서 패밀리노트, 요양사업으로 진출. 아, 요양산업이군요. 네. 간병이 필요한 어떤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아, 어르신들이 네네. 있고 그래서 간병인과 간병 대상자의 자녀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패밀리 노트를 또 출시를 합니다. 근데 아까 교수님께서 클래스 노트북을 2022년 초에 이제 출시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패밀리 노트 같은 연도 2022년 10월. 굉장히 텀이 짧아요. 네. 이게 맞나요? 제 생각에는 한번 이렇게 다각화를 경험하고 나서 이제 학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이 다각화를 할 수 있고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수 있고 같은 모델로 더 빠르게 진출할 수 있다. 이 학습 곡선이 생기니까 아무래도 최장욱 대표 그리고 그 키즈노트의 조직들도 좀 더 빠르게 다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종의 핵심 역량이 된 것 같아요. 보호자가 필요하고 보호 대상이 필요하고 연계를 필요한 산업에 대해서는 핵심 역량을 갖추게 되지 않았나. 사실 뭐 이렇게 되면은 키즈노트, 클래스노트, 또 패밀리노트까지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저희의 모든 라이프 생애 자체를 태어나서 학원 다니고 나중에 뭐 잡노트, 은퇴노트 뭐 다 나올 것 같아요. 아 이제 국민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아마 최장욱 대표님 키즈노트 사례를 이 세상에 이렇게 알려준 우리 아산나눔재단의 AR 그렇죠. 네, 엄청나게 공헌을 많이 한 거고 저희를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의 드림이 이제 엑시트를 하고 다각화까지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으로 살 수 있는 부분을 거의 다 이루셨다. 엑시트 전부가 아니다. 그렇죠. 엑시트를 하고도 또 끝없는 고민에 직면하고 스타트업 대표들 또 창업가들은 새로운 사업을 위해 또 고민하고 끝없는 고민의 연속이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산나눔재단 AR 홈페이지에 이우진을 검색하신 다음에 키즈노트 사례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더욱더 흥미진진한 스토리를 직접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아유 쑥스러운데요. 네. 저 혼자 쓴 건 아니지만 저희 팀들이 같이 잘 집필을 했으니까 꼭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저희는 또 새로운 AR 사례와 함께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